심부정맥 혈전증이네요.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, 예, 그러니까 교수님. 자꾸 부정맥 생각하시는데 그 부정맥이 아니고요. 심부, 깊은 곳에 있는 정맥 혈전증. 그러니까 다리 안에 잘 보이지 않는 굵은 정맥에 피떡이 생기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종아리도 안 좋은 분들 계시지만 특히 종아리 안 좋은 분들이 요 복부 수술하시거나 산부인과 수술하시거나 정형외과 수술하시고 이제 기부스하고 오래 누워 계시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다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떡들이 많이 생기세요. 그래서 그 이 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해줘야 피가 올라갈 텐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피떡이 점점 생겨 있다가 저기 위로 올라가게 돼요. 그래서 이 허벅다리에 막히는 경우도 있고 더 위험한 거는 저기 이제 폐까지 올라가면은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정말 그 사망하는 질환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양쪽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한쪽 다리만 아픈데 찌릿찌릿 아프고 그다음에 콕콕 쑤시고. 야,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아픈 겁니까? 그래서 우리가 그 한쪽 다리만 아픈 경우는 디스크 때도 많이 아프다고 그러시잖아요. 예. 이 구분하는 거 간단해요. 디스크는 누워서 다리 쭉 들면은 아야야 아프시고 양쪽 다리 종아리 굵기가 똑같습니다. 그리고 잘 눌러서 아프지 않으세요. 근데 이렇게 이 다리 정맥에 피가 많이 막혀서 있는 분들은 일단 만지면 손을 못 대게 하고 자기가 봐도 좀 굵어져 있었어요. 아니면 양쪽 다 실로 재보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열감도 좀 나고요. 시간이 좀 지나면은 색깔도 변하게 되죠. 그때는 사실은 디스크는 위험하지 않은데 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생명과 관련도 있기 때문에 네.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. 네. 예. 이걸 그러면 그 정맥에 혈전이 생겼다는 것이 확진되면 이것도 뭐 시간과의 싸움이겠네요.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?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이상 혈전이 커지지 않도록 혈액이 묽어지는 약을 사용을 하는데요. 심한 경우는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. 네.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있는 혈전이 올라가서 폐로 가서 폐색전증이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뭐 갑자기 숨이 차고 각혈을 하거나 흉통이 있어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굉장히 초응급이면서 사망률도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또 심부정맥에서 이리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정맥에 필터를 넣어서 혈전이 올라가지 못하는 차단을 하기도 합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심부 정맥 혈전증 배워봤어요. 띄어쓰기를 잘 알아셨고요. 네. 자, 두 번째 보겠습니다.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저리고 아프다면요. 하지동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. 네,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. 이게 이제 고혈압, 당뇨 때도 많이 오지만 특히 당뇨 있으시면서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동맥경화 그러면 뭐 협심증이나 뇌졸중만 생각하시는데 다리 혈관도 동맥에 똑같이 막히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협심증 때도 걸을 때 가슴이 아프고 쉬면은 괜찮잖아요. 다리도 네. 똑같아요. 좁아져 있으니까 걸을 때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아팠다가 쉬면은 좋아지죠. 이때도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네. 저는 이 심혈관이 한번 막혀봐가지고 지금도 항상 늘 걱정하면서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말이죠. 네. 그런데 종아리가 저리고 아프다. 그 증세, 저리고 아프다. 요 증세 말고 또 있습니까? 아, 많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저기 우리 PPT를 좀 보시면은요. 네. 일단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뭐 금방 말씀드렸죠. 쉬면 네. 나아진다. 네. 예, 이게 뭐 협심증 같은 거고. 그다음에 이제 대개는 저 처음에 관절염 치료를 많이 하세요. 근데 저는 치료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 그럴 때 노심을 해봐야 되고요. 세 번째는 이 피가 안 가면은요 다리가 가늘어지세요. 이걸로도 많이 오세요. 털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. 네. 그때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.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이건 뭐 이걸로도 많이 오세요. 다리가 차갑다. 차요. 선생님도 이상해요. 이건 환자들이 다 아시죠? 막혔나 봐요. 그러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잘 보면은 이 뛰는 맥이 좀 많이 가라앉아 있죠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처가 잘 안 낫는 경우는 심한 거예요. 아주 심해서 이제 이게 썩기 직전이시거든요. 상당히 상태가 진행된 겁니다. 이건 빨리 전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네. 네.